이분의 살펴볼 에피소드는 드롭다운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자주 보는 것들이죠. 보면 이렇게 드롭다운 되고 이런 식으로 드롭다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드롭다운해서 보여줄 수도 있죠. 작은 이미지를 썸네일이라고 합니다. 썸네일이 있다가 이렇게 탁 후보했을 때 전체가 나타나도록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를 보면서 같이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가 마우스를 위에 올리면 이렇게 Hello World라고 하는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한 가지 이런 것을 카드, 그렇죠. 카드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방식은 일단 밑에 보시면은 HTML로 보자. HTML 보면은 DBS 클래스, 드롭다운 클래스가 있고 그 밑에 드롭다운 컨텐츠가 있습니다. 따라서 드롭다운 클래스부터 먼저 지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드롭다운 컨텐츠를 지정해야 되겠죠. 드롭다운에서 포지셔널 레러티브입니다. 그리고 인라인 블락이죠. 그래서 레러티브 하니까 이렇게 같이 창의 크기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지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드롭다운 컨텐츠의 위치는 앱솔루트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니까 얘는 얘를 감싸고 있는 부모 엘리먼트인 드롭다운에 딱 붙어 있단 말이죠. 그죠? 거기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움직이도 나타나고 여기 와서 같아도 여기 딱 나타나죠. 부모 클래스, 부모 엘리먼트의 위치에 고정되어 있다. 앱솔루트입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가 쭉쭉 있고 다음에 박스 섀도우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RGBA는 요런 값 0.2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보면은 그 섀도우는 이 카드 뒤편에 보니까 그림자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섀도우입니다. 그래서 요 값을 바꿔가면서 한번 어떻게 섀도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패딩은 나와 있고 다음에 쭉 보시면은 Z인덱스 1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요거 제가 한번 찾아보고 나중에 또 한번 아마 CSS3에 그래서 여기 또 등장할 것 같으니까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게 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다른 예도 볼까요? 이번에는 이렇게 세 개가 똥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움직일 때마다 이제 색깔이 변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전보다 조금 달라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래스 드롭다운 있고 그 안에 버튼이 있고 컨텐츠가 있고 버튼과 컨텐츠 두 개를 지금 두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컨텐츠 속에 보니까 A 앵커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클래스 지정하는 게 여기 지정하고 드롭다운 지정하고 드롭다운 버튼, 드롭다운 컨텐츠 그리고 A 이렇게 아마 네 개 정도를 지정할 수 있겠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일단 드롭다운 제일 큰 상위 캐지션은 레러티브 인라인 블락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 이거는 지금 없다 하더라도 큰 상관 없습니다. 그죠? 똑같죠. 그리고 버튼은 이렇게 좋습니다. 다를 거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버튼입니다. 그리고 컨텐츠 역시도 조금 전에 봤던 것과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Z인덱스가 1이라고 딱 주어져 있죠. 그죠? 여기 1로 주어졌을 때하고 2로 주어졌을 때하고 차이점이 뭔지를 한번 이따가 보겠습니다. 2로 한번 줘보자. 2로 주고 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네요. 아직까지는. 아니 지워버릴까요? 지워서 돌려봐도 달라진 게 없네요. 뭐 하는 녀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모르겠고 이따 알게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드롭다운 컨텐츠 A가 컬러 컨텐츠예요. 얘 이 세 개입니다. 얘 컨텐츠가 컬러 블랙 폰트 컬러죠. 그리고 패딩 주고 텍스트 데코레이션 디스플레이 블락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뭐예요? 드롭다운 컨텐츠는 지금 안 나타나는 거죠. 그죠? 안 나타나니까 이게 난이 돼야 되는데 여기 있군요. 컨텐츠는 디스플레이 난입니다. 지금 안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런데 후브가 되면은 드롭다운의 후브가 되면 블락이 디스플레이가 되죠. 그죠? 그리고 컨텐츠 역시도 이제 후브가 되면은 색상이 이렇게 빨라지게 되는 거죠. 얘는 A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앵커에다 주고 있는 거죠. 그죠? A 앵커에 후브가 되면은 색상이 이렇게 바뀌게끔 바탕 색깔이 바뀌고 있죠.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순수만 잘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최상위가 드롭다운 클래스고 그 속에 버튼과 컨텐츠가 있고 컨텐츠 속에 A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드롭다운에 먼저 한번 CSS를 던져주고 그런 다음에 두 개 나눠서 따로 주고 그런 다음에 제일 하부에 있는 A에 또 따로 주는 거죠. 그래서 드롭다운 먼저 주고 그죠? 다음에 버튼과 컨텐츠 주고 그죠? 그럼 마지막으로 컨텐츠에 있는 A에 주고
그죠? 후보도 역시 세 종류가 있죠. 첫 번째 컨텐츠에 후보하는 경우 버튼에 드롭다운에 버튼이죠. 버튼에 후보하는 경우 주어지고 다음에 드롭다운에 잠깐만요. 좀 헷갈렸습니다. 자, 드롭다운 버튼에 후보하는 경우 이렇게 버튼 색깔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드롭다운 후보에다가 드롭다운 컨텐츠가 이제 나타나는 거. 여기 나타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컨텐츠 중에서 A 항목에 마우스가 갔을 때 색상 바뀌는 거. 요게 여기입니다. 그죠? 순서를 지금 거꾸로 해놨네. 요게 제일 먼저 나오고, 그런 다음에 요게 나오고, 그죠? 그런 다음에 요게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가 보기 좋죠. 자, 그런 다음에 다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left와 right 있습니다. 그럼 뭐 똑같은 거예요. 그냥 left 주고, 이번에 스타일 플로트 left죠. 다음에 다른 하나는 플로트 라이트 준 거예요. 똑같은 버튼을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레프트, 하나는 라이트. 인라인으로 스타일을 써버린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형식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비게이션 바에다가 드롭다운이 들어있는 형식이죠. 이것도 오래 많이 보는 형식이죠. 그죠? 그래서 내비게이션 바부터 먼저 만들어줍니다. li, 그죠? li 해서 여기 ul에 li, li, li 세 개가 있고 마지막 li에다가 드롭다운 클래스 주고 그 속에 클래스 드롭다운 버튼을 주고 그런 다음에 또다시 드롭다운 컨텐츠를 주고 컨텐츠 속에 a가 앵커가 하나 두 세 개 있는 거예요. 요만큼 그죠? 요거는 이전 에피소드에서 본 거고 그리고 li, li, li 있는 거, 내비게이션 바. 내비게이션 바 중에서 하나의 아이템에다가 이렇게 드롭다운을 넣어주는 거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렇죠?